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쪼꼬미 화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섯 아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이를 더 만들어서 칠공주 스카프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먼저 그 컨셉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스카프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이 화분의 키포인트죠. 여자들은 나와 똑같은 무언가를 다른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개성, 그것도 남보다 더 예쁘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조그만 아이는 앞에 까비기 모양으로 스카프를 동여맸어요. 이렇게 흙으로 표현해서 이 풍성한 그 까비기 모양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걸 후회가 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미 굳어버렸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회하면 설부어탈이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얘 밑에 그 단정한 그 프리어 스커트를 입었을 것 같죠? 이목 전체를 둘러싸서 이렇게 한 번만 가볍게 둘러서 내리는 스카프. 그 직장인들이 단정하게 입은 마치 비서들을 입을 듯한 그런 의상을 하고 있고요. 이 모양도 굉장히 단정한 모양이에요. 요즘같이 추운 계절이면 그 두꺼운 옷을 겉옷을 입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이렇게 스카프 두르면 굉장히 따뜻하죠. 망토처럼 두른 커다란 스카프 그리고 앞에 브로치를 매서 이렇게 앞으로 늘어뜨리는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컬러까지 딱 제낀 거 보면은 약간 노는 언니 같지요? 아니면 세련된 언니 같죠? 화분도 다른 화분에 비해서 좀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 스카프까지 풍만하게 두르고 있어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볼륨이 있는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형태의 스카프예요. 옆으로 이렇게 내려서 한쪽에 그 매듭을 지은 이런 스카프인데요. 이렇게 스카프 벽면을 크게 만든 이유는 아주 화려한 스카프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약간 통통합니다.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죠. 통통한 아줌마예요. 이 아가씨는 스튜어디스를 연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를 이 컬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비행기 모양으로 매듭을 하잖아요. 제가 이그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스카프를 세울 생각을 하니 얘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그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줄무늬로 스카프를 만들어서 아름답고 상냥한 스튜어디스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도 단정합니다. 멋을 굉장히 내는데 왠지 촌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스카프를 한쪽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무늬를 만든 그 매듭을 했는데 좀 과한 거 있잖아요. 과한 아이들, 노는 언니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화 같기도 해요. 이런 모양으로 장화를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발에다가 신는 그런 거 많이들 좋아하시죠? 한번 장화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이입니다. 칠공주 중에 막내를 만들 건데요. 어느 집에든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가 우리 형이나 언니들보다 더큰 경우 있잖아요. 흙이 좀 큽니다. 좀 막내는 좀 크게 만들 생각이긴 한데요. 너무 커서 스카프를 만들 부분과 그 다리를 만들 부분을 조금 잘라놓을게요. 실로 동강 자르면은 깔끔하게 잘려요. 이 아이는 빈 뒤에 사서 나중에 반대편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 아이로 만드는데요. 지금 스카프 중에서 그 한쪽 면으로 하는 스카프가
두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목도리처럼 만든 스카프, 그런 스카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양은, 어깨 부분이 좀 살아있는 듯한 모양이 되니까 다 항아리 모양이 되네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잘록하게 만들고 어깨 부분을 조금 벌어주고 다시 올려서 스카프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좀 남는 부분은 잘라서 스카프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되겠지요. 자국질을 내면은 너무 잘 만드니까 합체를 해서 대사분으로 꽁꽁 싸매었습니다. 대충 틀을 만들어서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틀을 다듬어 갑니다.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틀을 다듬지 않으면은 이제 만지면 만질수록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함이 있지만 갈라지고 그 모양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스펀지로 쓸어서 올리면은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스카프를 그냥 손으로 쪼물럭쪼물럭해서 만들어서 붙여줬는데요. 이 아이는 밑대를 좀 밀어서 재단을 해서 붙여주려고 그래요. 밑대를 밀때 제가 항상 이렇게 천에 대고 하는데요. 얘는 잘 떨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놓고 밀면은 잘안 떨어지고 막 흩어지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는 이 밑대를 올려줍니다. 얘는 그 타이스에 가면 그 제과 제빵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밑대예요. 가늘게 밀었었어요. 이 아이를 여기 붙여서 이제 모양을 낼 건데요. 먼저 이그 입구에 붙여줄 목 부분이 잘라줘야 되겠죠? 기장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라. 정확하게 재단해서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아주 가늘게 밀어줬는데요. 몸통에 붙여서 사용할 아이이기 때문에, 두툼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가늘게 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아이고, 지금 모양이 밑에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라서, 밑에 부분을 스카프하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라주고요. 부분은 손으로 좀 만져주고 이쪽도 잘라주겠습니다. 신중하게 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하네요. 이렇게 잘라서 스카프 뒷부분을 만들고요. 스카프가 하단이 완성되면 위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그 자르기 좋은 점이 주물럭거려서 모양을 수정해 줄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아주 화려하게 스카프 매듭을 만들 거예요. 재단되어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이들의 스카프를 이쁘게 물들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칠공주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